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OBS 스튜디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BS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름은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라는 약자에서 이제 가져온 것이고요. OBS 스튜디오는 보통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보통 생방송할 때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저와 같이 지금처럼 저는 현재 캠타시아로 찍고는 있지만은 저와 같이 화면과 그 다음에 웹캠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녹화를 할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유튜버 생방송을 좀 시작을 했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캠타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면, 컴퓨터 화면을 녹화하는 데는 최고의 소프트웨어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유튜버 생방송을 할 때는 이 OBS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능들을 또제 방식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OBS 스튜디오라고 여러분들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고요. 오픈 브로드캐스터 소프트웨어 이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이렇게 여러분들 접속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윈도우즈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윈도우즈 버전을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즈 클릭을 하시면은 약한 70메가 정도, 이 정도 용량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고요. 그냥 클릭하시고 다음 하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설치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용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익혀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넥스트,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이전에 설치를 했다가 또 이제 제거했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제가 설정했던 일부 정보들은 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치 과정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유튜브 스트림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단지 이제 녹화 목적으로, 화면 녹화 목적으로 할 것이냐, 이제 두 가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어차피 그냥 유튜버 사용한다고 나중을 위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다 설치가 되면은 이제 실행을 하시기 바래요. 자,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튜버를 사용한다고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저와 같은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유튜버 키를 넣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스킵을 하시면 돼요. 당장은요. 나중에 이제 유튜버 스트링 하는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은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은 아직 설정이 현재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죠. 자, 김인은 그럼 저희가 기능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장면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장면 하나만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할때 요것을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 장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번 보다 보면은 이 화면들이 갑자기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C1이라는 화면에 사용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한다면 PC2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게임 방송을 할때 이런 것들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게임 방송을 할때 자신의 웹캠 화면만 보이고 있다가 이제 게임 방송이 지나갈 때 장면2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내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한 녹화, 위치들이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냥 그룹화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를 추가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녹화 모니터 1,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 장면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장면은 어차피 여기 설정하지 않은 거하고 요거하고 같아요. 근데 제가 미리 설정했던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요것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소스 목록 있죠. 소스라는 것은 이제 녹화에 송출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여기다가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필요한 것은 어떤 거죠? 이 디스플레이죠. 이게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니터가 만약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모니터를 어떤 것을 녹화를 할 것이냐.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송출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것을 이제 디스플레이 선택할 거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캡처를 여러분들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새로 만들기가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캡처 뭐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모니터 디스플레이 아니면 디스플레이 그냥 하시면 되죠. 디스플레이 뭐 모니터 좀 쉽게 이야기해서 모니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나오죠. 이게 이상하게 나온 것은 뭐냐면은 제가 모니터 현재 여러분들 녹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화면이 잡히다 보니까 옛날에 그 뭐냐 거울 이렇게 그 마법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런 것처럼 얘가 녹화를 하고 이 안에서 또 그 화면을 잡고 하니까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선 닫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제가 저희 홈페이지 카페 홈페이지 화면을 좀 보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모니터를 여러분들이 두 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두 개 선택하고요. 디스플레이 1이라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요 화면이고요. 디스플레이 2 같은 경우에는 제 거 이제 멀티로 사용하고, 현재 듀얼로 사용하고 있는 그 화면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제 이제 왼쪽에 있는 모니터를 선택을 해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대한 녹화를 하겠다. 라고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녹화를 보여줄 때는 이제 녹화라는 것을 보여줄 때는 거의 대부분 자기가 현재 보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 화면들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야 이제 실습하기가 편하니까요. 웹캠하고 사용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 시선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져갈 때는 요것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소스에다가 추가를 하셔야만이 나중에 녹화를 할 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만 포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를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비디오를 캡처를 할 겁니다. 비디오는 지금 현재 이제 웹캠 잡혀 있는 거를 선택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비디오 캡처를 하시면은 여기에 또 비디오 캡처 장치라고 있는데 이것이 웹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은 현재 저는 이제 웹캠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장치가요. 노트북에 기본적으로 있는 웹캠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B로 되어 있는 요 웹캠.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화면을 제가 보이잖아요. 그 웹캠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셨다면은 만약 웹캠을 구입하셨다면 좀 더 좋은 화질로 구입을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걸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값으로 설정하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얘가 추가가 되죠. 얘가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가 된 것을 어디 위치에다가 이제 놓을 것이냐.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 화면의 오른쪽에다가 보통 많이 이렇게 놓죠. 예, 물론 이제 뭐 위쪽에다 놓던 요쪽에 놓던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여기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할 것을 왼쪽에다가 딱 맞춰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놓으셔도 됩니다. 요거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는데 후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유튜브를 할 때는 여기에 이제 채팅창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곤 하죠. 여기다가 놓거나 아니면 웹캠을 위쪽에다 놓고 이 아래다가 놓거나 이렇게 놓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배치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디오도 들어갔고 디스플레이가 들어왔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디오죠. 예, 지금 현재 제가 막고 있는 마이크 요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디오가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입력은 분명히 해야죠. 입력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요것은 이제 마이크겠죠. 예, 마이크고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저는 마이크가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요게 캠 있고 그래서 저는 현재 USB 마이크 요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USB 마이크가 추가가 됐죠. 추가가 되고 이 마이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돼야 돼요. 이게 용량을 이제 크기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그냥 제일 크게 하고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출력, 만약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다가 이 영상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오디오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오디오를 미리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이건 그대로 오디오죠.
그다음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캡처를 할 때마다 이 오디오 부분이 되게 저희가 이제 뭐 마우스 같은 것이 이제 갑자기 잘못 클릭되면 이제 그 시스템 오디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너무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적당히 이렇게 좀 줄였다가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영상을 키면은 좀더 키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튜브를 할 때도 이게 마우스나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 줄여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만큼이요. 그래서 소스 목록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그 다음에 마이크, 웹캠, 모니터 이렇게 입력을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다가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제 다른 화면, 듀얼 모니터에다가 뭔가 참고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칠판, 이렇게 터치 칠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칠판으로 가서 이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그때그때마다 바꿔주기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는 이렇게 온라인 강의나 그런 걸로 이렇게 화면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녹화가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되면서 다른 형태로 이렇게 녹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브라우저에다가 제가 이제 채팅방을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채팅방을 추가를 한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제거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나오는지 이제 확인이 여러분들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고 이제 강의를 하시면 돼요. 딱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화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녹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녹화 시작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녹화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제거 이제 모니터가 있는데 제거 이제 뭐 보안 프로젝트 카페를 소개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예, 소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카페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 라이브 방송 이렇게 진행하는 거 공지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중단을 해주시면은 이제 녹화가 그쪽에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설정을 별도로 또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 설정 페이지에 가시면 또 여러 가지 이제 출력과 오디오와 그런 성능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안 하셔도 그냥 기본적인 것들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급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진행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여기에 녹화됐던 것이 파일이 예,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로로 가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예, 요거 지금 현재 잠깐 녹화를 했는데 약한 6메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상당히 커집니다. 이게 다 녹화를 하면요, 여러분들 상당히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질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제가 녹화한 것을 켰는데 전혀 예,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웹캠 같은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소리도 예, 제대로 예,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화면 여러분들 강의할 때 예,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제가 유튜브 또 라이브 강의하는 그 방송을 하는 그 설정한 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